스파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 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 강사. 흑백 요리사에서 최현숙 셰프가 이런 말을 남겼죠. 주방에서 셰프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재료입니다. 맛있는 음식의 기본은 바로 제철 재료가 아닐까 싶은데 식재료의 모든 걸 알려주실 김진영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영입니다. 아, 지금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있으니까 궁금하신 우리 짝짝이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우리 김진영 선생님에 대해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요. 철에 따라 식재료 산지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29년 차 식품 MD이십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빠른 게 작년 12월에 뵀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는 이제 샘디가 라디오 시작한 지도 한 두 달 정도 됐을 텐데 지금 그때랑 비교해서 제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오, 되게 뭐랄까요?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되나? 여유가 생겼죠. 에이. 그때는 막 제가 되게 이제 준비할 게 많아서 부산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노래도 흥얼거리고 이렇게 됐다.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저희가 사실 중간중간 몇 번 모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에이. 해외나 지방에 계실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혹시 해외 제철 음식 드시러 가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해외에 진짜 이 식재료를 연구하러 간 거는 뭐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노잼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아, 네. 거기를 닭당 여행을 세 번을 갔어요. 닭당 여행. 그게 뭐예요? 닭치고 닭만 먹는 여행. 아,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나고야가 아~ 그 토종닭의 그 성지거든요. 네, 막 뛰어다녀서 그런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거기가 닭으로 하는 요리들이 되게 많은데. 아~ 그래서 뭐 꼬치서부터 라면, 우동, 네. 그다음에 뭐 닭구이. 그래서 먹기 너무 닭으로 먹는 것만 하더라도 2박 3일이 모자랄 정도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이상한 것만 사람들 먹고 오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닭에 대해서 우리나라 토종닭도 연구해야 되니까는 한번 거기 닭당 여행이라고 해서 혼자서 한 세 번을 갔다 왔죠. 어, 그럼 닭을 어떻게 먹을 때 제일 맛있었는지 한 개만 뽑아주실 수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이 닭을 화산 그 불판에다가 네. 구워줘요. 그러니까 네. 내가 굽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닭을요? 네. 그럼 소금구이에서 딱 굽거든요. 네. 와, 그럼 진짜 맛있어요. 이 육즙이 딱 터지면서. 화산 불판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화산석으로 돼갖고 이게 평평하게 만든 게 있어요. 검은색 돌로 해갖고 아~ 거기에다가 이제 밑에다 이제 불을 떼어주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구워 먹는 게 있는데 아~ 그다음에 이제 그 꼬치구이 중에서 이제 닭 다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럼 여기 밑에 이제 종아리 부분이잖아요. 그것만 모아놔요. 그래서 그걸로 꼬치를 구워줘요. 꼬치를 두 개씩 해갖고 닭의 종아리요? 그러니까 닭 다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길게. 그럼 여기는 봉으로 돼 있죠. 허벅지 쪽이고 그 밑에 쪽 종아리 쪽. 어, 그러니까요. 고기를 발골을 해갖고 그걸로 꼬치구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쫄깃함이 남다릅니다. 오, 그러겠네요. 네. 또 일본에 화산이 많으니까 그게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최근에 또 다녀오신 데 있어요? 어저께 그 강원도 고성을 좀 다녀왔거든요. 어제요? 예, 그 왜 갔냐면은 연어를 보기 위해서. 아. 우리나라도 연어가 돌아오는데 네. 대부분 우리가 먹는 거는 저긴 거죠. 그 노르웨이산. 오는, 아, 노르웨이산. 네, 노르웨이산 양식이고 자연산 연어가 이 10월 달부터 이제 강원도 쪽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마리 사러 갔었는데. 그냥 왔죠. 왜요? 주의보 갔다고 하고. 무슨 주의보? 그 풍랑주의보 갔다고 하고 아~ 배가 못 나간 거예요. 아. 갖고 경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매가 안 서는 거예요. 갖고 아~ 차에서 나와서 여쭤봤더니만은 오늘 안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왔습니다. 와, 근데 우리 김진영 선생님과 같이 있으면 대표님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긴 하겠다. 왜냐면은 그런데 직접 경매를 가시니까 부탁하면은 주변 지인들 것도 막 사다 주시고 경매. 그렇죠. 와, 진짜 좋겠다. 네. 그럼 또 가세요? 왜냐면 못 먹어봤으니까요. 아, 그럼 가실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다음 날 저희가 또 보라로 네. 네, 그렇게 우연히 함께하는 척하면서 한 마리라도 얻어 먹을 수 있지 네. 않을까? 자, 오늘도 선생님께 제철 음식과 관련된 질문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꽃게가 맛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생긴 꽃게를 사야 할까요? 등등등.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광고 나갈 때 선생님께 제가 제주도를 조만간 가고 싶은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좀 이따 그 이야기가 있나요? 아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네, 있어요. 그러면은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다. 시장 자주 가세요? 네, 자주 갑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은 뭐 글도 쓰는 것도 있고 해갖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군산 새벽 시장도 다녀왔고 뭐 자주 갑니다. 그러면은 주말에 네. 아이들과 연인과 함께 가기 좋은 시장 한번 추천해 주세요. 수도권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강화도 그 풍물시장이 좀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5일장이고 뭐 상설시장도 있지만은 여기는 2일하고 7일이 든날에 그 이 5일장이 쓰거든요. 아, 풍물시장? 네, 강화도 그 읍내에 있거든요. 그때 아니면은 사람이 많이 없죠. 뭐 상설시장이 있는데 그 5일장만큼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규모는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네. 제가 날을 잘못 맞췄네요. 해가지고 그쵸. 되게 유명해서 갔는데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2일, 7일이 낀 날? 예. 그날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 2일 날, 7일 날, 12일 날, 17일 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가 좀 이 풍물시장이 수산물이 좀 부족해요. 하고 김포에 보면 대명포구라고 조금 항구가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를 같이 한목에 묶어서 도는 것도 추천을 좀 드려요. 거기는 어시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겨울하면 네. 꽃게가 딱 떠오르잖아요. 네, 예. 진짜 꽃게는 겨울에 먹어야 맛있는 게 맞아요? 뭐 지금도 또 맛이 제대로 들기 시작하는 것이니까는 뭐 이렇게 추워질 때부터 먹기 시작하면 좋은 거죠. 요리 직접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꽃게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좀 이게 좀 차별화가 있는데 저는 꽃게가 됐던 새우가 됐던 좀 뭐랄까 열을 받아갖고 특유의 향하고 단맛이 올라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뭐 꽃게다 그러면은 왜 그 간장 꽃게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 아니면은 뭐 꽃게살에서 뭐 빨간 양념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멀리해요. 엄청 달잖아요. 달고 그다음에 그 양념 맛이지 맞아요. 재료의 맛이라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인데 제가 인천에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천은 뭐 수산물이 풍부하니까는 꽃게를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된장을 넣어갖고 졸여주세요. 그러면 된장의 감칠맛하고 꽃게의 감칠맛하고 합쳐갖고 진짜 이게 밥도둑이거든요. 그리고 특유의 단맛도 꽃게의 단맛도 잘 살아나갖고 진짜 이거 드셔보시면은 이 꽃게가 이런 맛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리에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된장 꽃게 된장국 이런 것처럼 꽃게 된장 비빔찜 막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엄마가 해주신 거 엄마식이니까. 그럼 어머니를 모셔와서 레시피를 들을 수도 없고. 아니 그렇고 그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는 일반 꽃게를 그 넣고서 물을 좀 자박자박하게 하는 그러니까 꽃게가 잠길 정도만 넣고 네. 된장을 세 마리 기준으로 해서 어른 숟가락으로 된장 한 스푼. 그리고 마늘 조금. 네. 그다음에 그 뭐지 그 설탕 아주 조금. 네. 그리고 고춧가루를 어른 숟가락 한 스푼 해갖고 40분만 끓이면 돼요. 약한 물에서. 약간 끓이는 게 아니라 좀 찌는 느낌이네요. 네. 된장 향이 올라오면서 이게 국물도 자박자박하면서. 이게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네요. 네. 이거 괜찮겠다. 좋아요. 자, 그리고 5465님께서요. 선생님, 저는 꽃게살 발라먹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꽃게살은 어떻게 발라먹어야 제일 많이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꽃게는 요령이 없습니다. 노력만 있을 뿐입니다. 뭐 앞니의 현란함과 손의 부지런함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 게살 발라먹는 그 꼬치 같은 거, 포크 같은 거 긴 거 네. 팔잖아요. 뭐 그렇게 온몸을 다해서 먹어야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꽃게살 다 발라놓고 나서 모아진 국물 있잖아요. 네. 너무 맛있는데 선생님도 거기에 밥 비벼서 드세요? 그럼요. 근데 아까 말해줬던 그 된장에서 거기에다가 하면은 그거는 그냥 밥 도둑에 저리 가라겠네요. 보통 그 밥 도둑의 기준이 밥 공기를
두 개 기준으로 친다고 하면은 얘는 두 개 반에서 세 개 반까지 갑니다. 살쪄요. 먹으면 안 되겠다. 살찌겠다. 홍정민님께서 노량진 시장 가서 해산물을 보는데 어떻게 생긴 게 맛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장님이 알아서 맛있는 걸로 잘 골라주시겠지 하고 먹었는데 늘 실패더라고요. 혹시 꿀팁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어시장에 가면은 일단은 생각을 가격을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싼 거 아니면은 그 어시장의 주인장이 권하는 걸 주로 사요. 맞아요. 네. 거기서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 얼굴 다 뒤집어진 적 있어요. 그래서 어시장에 갈 때 내가 오늘은 뭐 먹어야지 어종을 선택을 해야 돼요. 아. 만약 지금 이전 강원도 동해를 간다. 그러면은 저는 딱 서 있거든요.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그러면은 주인장들이 뭐 한 바구니 얼마 뭐 이렇게 권해요. 그거를 일단 드는 척하고 저거 얼마예요? 제가 원하는 어종. 아, 네네. 그러면은 성공을 하죠. 아, 여기서 추천하는 거 요새 이게 맛있어, 이게 철이야, 이거 먹어봐를 떠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니요, 네. 저 오징어요. 이거 얼마죠? 이렇게. 예. 네. 아,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 그냥 좋은 걸로 알아서 주세요. 사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이렇게 자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사야 되는데 팔고 싶은 거를 사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왜냐면 아 이걸로 먹어. 이거 먹으면은 내가 이거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3만 원만 받고 네. 5만 원씩 줄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없으니까는 회는 맞아. 먹어야 되겠는데 회만 생각하는 거지 어떤 어종의 회를 먹어야지 이것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맞네. 그러면은 꽃게는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뭐 강릉, 부산. 아 이게 가끔 질문을 받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핸드폰 살 때 네. 성지라고 하죠. 네, 성지에서 샀어요. 그러고 나서 또 모르고 보니까 집에 와서 내가 잘 샀나 하고 또 검색을 해보면 그거 더 싼 거 있어요. 똑같아요. 맞아. 그냥 내가 먹는 데가 싸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어야지 어디가 좋다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11월에 사람들이 꽃게만 찾아가지고 좀 안타깝다고 하시는데 네. 아 왜냐면은 꽃게랑 대하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알려진 11월의 제철 음식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도 뭐 낙지도 있고 낙지는 뭐 많이 아는데 아~ 실제로는 쭈꾸미가 더 맛있어요. 쭈꾸미? 네. 근데 왜요? 왜 맛있어요? 지금이? 아 쭈꾸미 가장 맛있을 때니까요. 그 철이구나. 왜냐면 낙지랑 쭈꾸미랑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둘이 사촌지간이에요. 아~ 문어가에 낙지가 있고 문어가에 쭈꾸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1년을 삽니다. 그러면 어떤 거 쭈꾸미는 봄 쭈꾸미라고 하는데 그거는 방송에서 아니면 신문에서 만들어낸 용어고요. 실제로는 지금이 가장 맛있어요. 아, 쭈꾸미는 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몸통에 그러니까 머리 그러니까 몸통에 있는 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지금이 겨울 낳기에서 모든 에너지를 지금 이 축적을 해놨거든요. 지금 뭐 샤브샤브가 됐다 라면 끓여 먹거나 그러면은 보들보들하고 살맛이 낙지 이상이에요. 아 그럼 쭈꾸미는 먹는 방법 다 필요 없고 그냥 뭐든 다 맛있다? 지금 맛있죠. 그럼 낙지는 어떻게 먹는 걸 추천해 주세요? 낙지도 그거는 그 취향에 따라서 뭐 탕탕이가 좋다고 하면 탕탕이가 좋은 거고 아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살짝 데쳐서 초무침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오. 그것도 이제 일반 식초가 아니라 막걸리 식초를 갖고 신맛이 살짝 있는 네. 그러니까 신맛 우리가 신맛은 뭐 톡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맛은 사실 맛의 지휘자예요. 네. 그러니까는 뭐 단맛, 매운맛 이거를 서로 놀고 있는 거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해갖고 하나의 맛으로 만들어준 게 식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식초가 드세면은 각자 따로 놀아요. 아 근데 막걸리 식초는 다 모아줘요. 막걸리 식초가 뭐예요? 막걸리를 만들고 그 막걸리로 갖고서 식초를 만들거든요. 식초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일단은 술을 만들어야 돼. 식초는 술에서 초산발효를 시켜갖고 식초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고기에 잡내 없을 때 소주도 되고 식초도 되는 게 그런 원리인가? 좀 비슷해서 그런가? 그 이 딴 얘기지만은 아, 그래요? 고기에 소주는 그 잡내는 아무 상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소주 몇 병을 비웠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다른 이야기지만 고기에 잡내 없애는 건 뭐가 제일 효과 있어요? 요새는 잡내가 없어요. 아 요새 아
내 소주 내놔. 고기야 내 소주 내놔. 왜? 그러니까는 소주를 부면은 이렇게 약간 달짝지근한 게 뭐냐면은 원래 소주에 그 이 쓴맛만 있는데 거기에 그 각종 첨가물을 넣어서 달달하게 만들거든요. 아~ 그게 이제 알코올은 어느 정도 날아가고 단맛은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 달 들쩍지근한 거죠. 거기 보시면 소주에도 조미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럼 막걸리 식초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아 근데 요새는 마트나 이런 거 없는 거 인터넷에 치면. 막걸리 식초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과일 식초 있잖아요. 약간 비싸니까 많은 2만 원하는 과일 식초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사과 식초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이런 거보다는 약간 내가 먹을 거니까는 약간 좀 비싸다 싶어도 그런 거 사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꽃게처럼 맛있는 낙지나 쭈꾸미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용도에 따라 고르시면 돼요. 낙지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낙지 생각하면은 왜 갯벌에서 이렇게 힘들게 팔잖아요. 네. 그거는 낙지 이 생산량이 한 5%도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요. 뭐 통발이거나 네. 아니면 준어구로 잡아요. 아~ 그래서 준어구로 잡는 거는 이 갯벌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고 준어구로 잡는 것보다 통발로 잡는 게 더 커요. 그래서 통발로 잡는 거는 뭐든 저기 막 그 탕 끓이는 걸로 쓰고 아니면은 준어 같은 경우에는 뭐 무침 그다음에 갯벌에서 잡는 건 탕탕이 뭐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고르시면 돼요. 와 진짜 몰랐어요. 다들 이렇게 바닥이랑 갯벌 파헤치면서 그렇게 쭈꾸미를 생산하는 줄 알았는데 또 여러 방법이 있고 거기에 네. 따라 또 음식별로 쓰임이 네네, 다르다. 네. 와 너무 재밌네요. 강은영님께서 계란도 궁금해요. 동물복지 1등급 등등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전문가님은 어떤 달걀 드세요? 저는 그 이 1등급 이런 거보다는 저는 토종 딱이 나온 계란만 먹습니다. 그게 번호에 있나? 그 계란 번호에? 그거는 이제 뭐 1번이면 동물 저기 막 그 방사해갖고 뭐 이런 식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생산했냐를 보는 거고 제가 하는 거는 그 재래 닭이라고 해갖고 이 우리나라 원래 있던 거를 복원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노른자가 보통 우리가 계란밥을 먹잖아요. 네. 그럼 밥에다가 계란을 넣고 거기에 이제 간장을 붓고 네. 참기름 넣잖아요. 네. 얘는 참기름 필요 없을 정도로 고소해요. 아 참기름이 거의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닭을 낳아요? 네. 노른자가 그렇습니다. 우와 재밌다. 그러면은 재래닭, 토종닭의 달걀이라고 치면 나오겠죠? 네. 토종닭이라고 치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요 우리 3453님께서 저는 김진영 작가님의 가는 날이 장 날 네. 책을 보고 시장을 찾아다녔는데 진짜 이 시대의 장인 같아요 라고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대단한 우리 장인분을 모셨습니다. 김진영 선생님과 4부에서 또 쭉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박세미의 수다가 재즈 4부 시작했고요. 김진영 선생님과 1타 강사 제철 음식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겨울철에 꼭 먹어줘야 할 겨울철 제철 음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꽃게, 낙지, 쭈꾸미 그리고 추가로 토종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이맘때 너무 맛있는 식재료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늘상 먹지만은 그것 때문에 제철의 개념이 아예 없는 게 있죠. 늘상 먹지만 제철 개념 없는 거. 배추. 김치. 뭘까요? 쌀이야, 쌀. 매일 먹죠. 그죠. 그러면은 쌀이 지금이 제철이에요? 그죠. 지금 딱 제철인 거죠. 쌀은 수확하는 시점부터 100으로 시작을 해 갖고 99, 뭐 89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장마가 지나면서 뚝 떨어져 60 이하로. 그러다 우리가 장마 때부터 지금까지 맛없는 쌀을 먹고 있다가 이제 햅쌀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오래 생산된 쌀을 햅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때 쌀을 많이 사두고 1년 동안 먹으면 돼요? 아니죠. 그래요? 그는 쌀을 사는 요령은 조금씩 사갖고 도정 일자가 가장 그 빠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시점에서 요새 그 농협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인터넷에서 사잖아요. 농협 그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그러면은 당일 도정해서 보내주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사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
뭐 10kg 이런 거보다는 한 4kg, 5kg씩 해갖고 조금씩 사는 조금씩.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아, 도정이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는 쌀을 저기 봐, 그 벼 상태, 그러니까는 껍질이 노란색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거를 까내는 거거든요. 뭐 10분 도미 뭐 그분들 하얗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걸 도정이라 하거든요. 아. 아니 예전에 자취할 때 네. 같이 살던 동생이 페트병에다가 쌀 막 10kg, 20kg 사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막 2년 동안 보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럼 진짜 맛없는 쌀을 먹고 있었던 거네요. 그쵸. 아 그래요. 조금 조금씩 자주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5855님께서 이런 것도 여쭤봐도 되나요? 우리 짝짝이분들은 꼭 이러면서 다 여쭤보신다. 제가 올해 결혼한 초보 주부인데요. 현미밥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현미나 백미나 마찬가지고요. 현미밥을 전 권하는 편인데 현미밥을 좀 편하게 먹는 방법이 집마다 이제 밀폐용기 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현미를 반 정도 담고 물을 또 반을 담습니다. 그러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요. 그러고 나서 밥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 현미를 미리 불릴 필요가 없고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나중에 아침이 편해져요. 아. 근데 이게 뭐 약 먹는 것처럼 이게 단박의 효과는 아니고 한 4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현미밥을 꾸준히 먹잖아요. 그러면은 배변 활동이 정확히 좋아져요. 오, 그러면 물 담아서 냉장 보관하는 거는 얼마나 둬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 상관 없어요. 오, 5년도? 뭐 그게 썼겠죠. 그냥 먹을 만큼만 뭐 일주일씩 네. 나눠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는 해갖고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반 정도 먹었다. 그러면 또 현미를 또 버갖고 물 붓고 하면 돼.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발효현미라고 되게 비싼 그 현미쌀이 있어요. 네. 그 공정을 갔는데 거기 방식이 딱 이거더라고요. 현미를 물에 담가서 어두운 곳에 보관했다가 물을 계속해서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일주일 있다가 현미에 싹이 나면은 걔를 건조시켜서 나온 게 발효현미거든요. 하고 아~ 그거 보면서 아 현미를 집에서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렇게 하니까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현미는 백미랑 달리 그 물에 불려서 해야 되잖아요. 그 너무 귀찮은데 미리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하고 그냥 푹푹 퍼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네,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좋은 밥솥을 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잡곡 이게 현미뿐만 아니라 잡곡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뭐 잡곡에 좋은 밥솥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지죠. 5282님께서 제가 가을 고구마 맛있다고 잔뜩 사왔더니 남편이 이거 다 뭐 할 거냐고 왜 이렇게 많이 샀냐고 하네요. 지금 맛있을 때니까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 맞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샘디가 말한 그 쌀과 같은 이야기인가? 그쵸. 지금이 맛없을 때가 고구마입니다. 반대입니다. 지금 고구마 맛없다고요? 고구마가 지금 기준으로는 한 50 맛으로 기준으로는. 저 진짜로 아까 광고 나갈 때 고구마 2kg 집 담았거든요 장바구니에. 네. 아까 우리 짝짝이 분께서 군고구마 이야기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네. 아 그래요? 그러면 보통 지금 다 수확한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고 사잖아요. 밤이나 고구마는 지금이 가장 맛없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이 되면서 맛이 증가를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50이라고 하면은 1월 달이 되면은 고구마는 100이 됩니다. 아 그랬구나. 그러면은 핵고구마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구마를 사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거는 아까 뭐 2kg는 잘 하셨어요. 아 조금씩 사갖고 그냥 맛만 보시고 네. 이제 겨울이 조금 깊어지고 추위가 깊어 그러니까는 그 온도가 내려갈수록 약간씩 양을 늘려서 사시면 돼요. 맛이 좋아지는 원리가 뭘까요? 이게 원래 전분을 갖고 있는 건데 얘가 효소 작용을 해갖고 얘가 전분이 쪼개져요 엿당으로 하고 한겨울에 군고구마 사면 이렇게 촉촉하고 왜 그 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구우면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왜냐면 엿당 성분이 없어서 그래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가지고 집에서 보관을 해요. 네. 그러고 이제 한 1월쯤에 먹어요. 12월 1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맛있어지나요? 고구마가 보관이 좀 까다로워요. 아 그래요? 네. 자리 이동하면 상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고구마.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예전에 고구마 네. 배송이 오면 한 자리 어디다 둘지 엄청 신중히 고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잠깐만 고구마는 이사하면 안 되니까 어디다 두지 하고 한 곳에 두고 그대로 까먹은 적도 있고 한 박스 그대로. 그래서 그 이 베란다를 튼 집 같은 경우 베란다 근처에다가
그 빛이 통하지 않는 상자에다 보관하시는 네. 게 가장 좋고요. 아. 겨울에 이제는 고구마를 택배로 시키면은 간혹 썩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생산자가 썩은 걸 보낸 게 아니라 오면서 인전 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 이 겨울에 택배로 고구마를 잡으면은 받으면은 일단 이 상자를 열어 갖고 네. 이 거실에다 말려야 돼요. 아. 반나절 정도. 그래서 아. 수분을 날려야지만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있어요. 아, 안 되는데 고구마는 걸어 다니면 안 된다 그랬는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게 그 귤도 겨울에 많이 주문하시잖아요. 아, 네. 그럼 귤 같은 경우에 박스를 받잖아요. 네. 그럼 보통 그 택배 박스 위를 뜯잖아요. 네. 근데 귤은 뒤집어야 돼요. 어? 왜요? 오면서 아래 있는 게? 아래 있는 게 한두 개 깨지는 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오면서 깨질 거기 때문에 뭐 드신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 이거를 위에서부터 하면은 이게 곰팡이가 퍼져요. 아~ 우와, 꿀팁이다. 그리고 귤 먹는 꿀팁, 귤은 멍이 들어야 맛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모가 때려주라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릴 때 그 어린 마음에 귤이 죽어야 맛있다 그래가지고 귤아 죽어라 이러면서 막 때렸던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아 그래야지 좀 더 좀 껍질도 잘 까지고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귤의 계절도 돌아왔네요. 그렇죠. 근데 귤도 진짜 이제 시작인 거고 네. 본격적으로는 이제 11월이 넘어야지만 제대로 맛이 들어요. 오 그래요. 네. 우리 김태환님께서 김진영 전문가님 아이들이 부추전을 좋아해서 한 단을 사면 꼭 남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잎이 얇아서 그런지 금방 물러지는데 보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래 보관할 수 어떻게 해야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요? 쓰다 남은 피망이나 파프리카 보관 방법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채소는 보관하지 않는 거를 저는 권해요. 아 바로 먹어라. 네, 왜냐면은 채소는 속하는 시점이 맛이 100이고 보관하면은 맛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도 파나 이런 거는 썰어서 냉동 보관하라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뭐 그거를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먹으면 맛있지 물더라고요. 나중에 아, 해동시키면.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중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컬투의 세상 참 맛있다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컬투의 세상 참 맛있다 듣고 왔습니다. 2430님께서요 저는 막걸리를 참 좋아하는데 전국에 유명한 막걸리 많잖아요. MD님이 드신 가장 맛있었던 막걸리 무엇이세요? 저는 제가 담근 거예요. 어떻게 담그시길래? 쉬워요. 막걸리 담기 되게 쉬워요. 그리고 쌀 있고 그 저기 봐 그 이 뭐지 그 술 담그는 그것만 있으면은 되게 쉽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먹으면은 맛없고요. 이거 6개월 뭐 1년 이렇게 묵혔다고 먹잖아요. 아 일본 사케나 뭐 이런 것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아 그럼 집에 좀 묵혀두신 게 좀 있으세요? 몇 병 있죠. 아 그러면 한 병만 나중에 아 저희 한번 오실 때 저희 시음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럴게요. 아, 그때 한번 가져와 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고 네. 혹시 그러면은 레시피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는 집에 이제 쌀이 있으면은 그러니까는 집에 요만한 그 거기에 그 항아리가 있거든요. 네. 항아리에 이제 당길 정도로 해갖고 쌀을 찌고. 아. 그 다음에 그 뭐지? 아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네. 아 거기 넣는 것들이 많잖아요, 맞죠? 아니 넣는 건 되게 간단해요. 갑자기 생각 그 저기 곰팡인데. 아 그러면은 다음에 오실 네. 때 한번 레시피와 그거를 들고 와주시면 저희가 네. 시음도 한번 살짝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2991님께서 병어 가격차가 크기에 따라서 엄청 나던데 네. 병어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비싸도 큰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생선은 좀 큰 게 나아요. 그리고 병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일반적으로는 뭐 덕자 병어가 있고 뭐 병어가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거고 덕대와 덕자가 있어요. 근데 같이 팔아요. 아. 같이 혼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맛은 제가 제 경험으로는 덕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드럽다. 그리고 그 병어는 약간 뭐랄까요? 쫄깃쫄깃하다.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전 지금까지 생선이든 뭐 닭고기든 다 작은 게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생선은 좀 클수록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황민아 님께서 네. 묵은지 안 좋아하는 데다가 하얗게 김치 올라오는데 곰팡이 같은 건가요? 발효된 거니 먹어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거 헹궈서 먹으면 정말 맛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효모가 죽은 거예요.
작가는 자기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냥 내 예상은 여기서 끝이다 해갖고 아. 하얗게 뜨는 거예요. 아, 아니 안 그래도 저 집에 김치가 너무 오래돼서 하얗게 떴길래 버리려고 하니까 저희 이모가 이렇게 귀한 김치를 이때가 정말 귀한 거라고 하면서 네. 찜을 해 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저기 뭐야 이게 씻어내갖고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볶아 먹어도 맛있죠. 아, 지금 저희가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7724님께서 아 누룩이라고 하는데 네. 누룩 맞죠? 어, 네, 곰팡이 네. 아, 맞다고 합니다. 누룩. 어 아무튼 저희가 한번 다음에 들고 와서 레시피까지 같이 들고 와주시면은 예, 왠데 네. 왜냐면은 레시피 말했는데 맛이 그렇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죠. 한번 살짝 알겠습니다. 3638님께서 꼬막은요 어떻게 씻어야 해요? 소금물에 담가야 하나요? 이번에 한번 사봤는데요 삶던 죽 고약한 냄새가 나서 버렸어요. 상해져 냄새가 심한 걸까요? 동네 야채 가게에서 망에 담긴 거 밖에 쌓아두고 팔았거든요. 참고로 그날 아침에 들어온 걸 5시경에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거거든요. 아. 산 시점이 아니라 그게 언제 들어왔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날 아침에 들어온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런 거는 직접 보고 만지고 네. 먹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네, 또 맞습니다. 모르는 거니까. 네. 어 그리고 3892님께서 이제 겨울 되면 굴 꼭 먹어줘야 되잖아요. 네, 네. 뭐 이제 석회, 대왕굴 종류도 많던데 네. 뭐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 일단은 우리나라 굴의 한 70% 정도는 통영하고 경남 고성에서 다 나요. 거기는 이제 수화 시기로 해갖고 바다에 그 이 통영하고 거제도 사이의 바다가 전부 다 굴밭일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산되고 저렴하게 생산이 되는 거고 맛있는 거는 그 옆에 남해서부터 여수, 고흥 뭐 이렇게 해서 투석식 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다가 돌을 던져놔요. 그러면은 굴이 와서 붙어요. 그래서 그거는 알이 좀 작아요. 대신 향은 되게 좋아요. 근데 아~ 가격은 좀 비싸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 뭐 인천의 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바위굴이라 이게 그러니까 바위굴이 아니라 그 작은 굴이라고 해갖고 숟가락을 퍼먹는 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뭐 우유 굴인가 이렇게 아주 하얗게 이렇게 네. 나오는 그런 퍼먹는 굴이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거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 아, 너무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럼 굴이 어떻게 생긴 게 제일 맛있어요? 어, 그는 취향이 차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투석식 굴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좋냐면은 남해 지종리가 됐던 아니면은 그 장흥의 내포마을 뭐 이런 데도 있고요. 뭐 이런 데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5877님께서요. 친구가 가리비를 보내줬어요. 근데 집에서 구워 먹으니까 맛이 안 나네요. 가리비 집에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선할수록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찌는 게 가장 좋아요. 아~ 그래서 찜기에다가 그 이 찜이 찜기에다가 열기가 그 김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이제 넣고서 한 10분, 15분 찌는 게 가장 좋아요. 오, 그러니까 어디서 들으니까 맥주를 넣고 삶으면 정말 달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그게 맞아요? 뭐 취향의 차이인데요. 근데 맥주로 찌게 되면은 알코올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연구자료에 의하면은 1시간 삶아도 아니 35분 삶아도 알코올의 25%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알코올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열에?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1시간을 삶아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게 1시간 삶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수산물, 그러니까 해산물은 곤죽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짝 찌고 말아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알코올이 많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아 정말 말이 안 되네요. 뭐가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선생님?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다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맥주가 남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다 말이 안 됩니다. 마지막 인사. 아, 왜냐면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와서 네. 선생님 지금 또 한번 나와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막걸리 저희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라 네. 나오실 때는 진짜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뭐 연어를 경매하러 가시거나 어디 네. 경매 가는 다음 날로 이게 잡도록 하고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오늘도 간만에 오랜만에 나와서 참 재밌게 시간 잘 보냈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가을인데 겨울이 깊어질수록 맛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미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 맛을 찾아가는 길. 한번 그 길을 한번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어, 뭐야. 방금 손잡을 뻔했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광고 듣고 샘디만 돌아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